소화불량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쉽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진료를 받아도 이상이 없는데 속쓰림 증상이 장기간 이어지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면 기능성 소화불량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박정환 개건의학 전문기자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은 이모 씨.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식사 뒤 불쾌한 포만감에 속이 메스껍고 쓰린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수개월 동안 더부룩함이 지속돼 병원을 찾은 이 씨는 기능성 소화불량을 진단받았습니다. 내시경을 받은 뒤에 위가 건강하고 깨끗하다는 설명을 들어서 기능성 소화불량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위암이나 위궤양 같은 기질적 질환이 없는데도 장기간 통증이 이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속쓰림이나 통증, 조기 포만감 등이 일주일에 3일 이상 지속되고 수개월씩 이어지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불쾌한 초기 만복감이나 상복부 통증, 그리고 쓰림과 같은 증상들이 6개월 이전부터 시작을 하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있는 경우에 우리가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63만 명 수준이던 환자 수도 2년 만에 75만 명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의 원인은 스트레스와 잦은 음주, 기름진 음식, 커피 등 다양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산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도 발병 원인입니다. 해당 균이 위 점막에 염증을 유발해 소화기능 장애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헬리코박터 균을 제균 치료하는 경우 일부에서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에 호전이 없는 경우 이런 헬리코박터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치료만큼이나 예방도 중요합니다. 커피와 술을 자제하고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되 나물과 채소부터 먹어 과식을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또 식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스트레칭으로 소화를 돕는 것도 기능성 소화장애를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TJB 닥터리포트 박정환입니다.